안녕하세요. TV10 토요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5월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0일 오전 임영웅의 공식 SNS 채널에는 임영웅의 뒷모습과 콘서트 일정이 함께 공개된 사진이 게재됐는데요.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독 콘서트 소식에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5월 6일 고향을 시작으로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로 이어지는 총 21회 일정의 대규모 투어인데요. 임영웅의 데뷔 첫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지난해 12월 KBS 송년특집 위어 히어로로 16.1%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최근 중영된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 사랑은 늘 도망가로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견고한 존재감을 입증해 왔는데요. 최근 정규 앨범 발매 소식을 알리며 컴백 초읽기에 들어간 임영웅은 이번 콘서트 소식과 함께 팬들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 예매는 4월 7일 오후 8시 고향 콘서트를 시작으로 인터넷 예매 사이트 예스24를 통해 오픈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